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예수께서 배요로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예수님의 먼저 본 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잉태한 곳은 나사렛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사역하시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사람의 요셉과 마리아의 사람의 그 행위로서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것입니다. 또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먹어야 되죠.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왕이 태어나는 왕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떡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살 되던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문 말씀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에 이유 없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코리아 선교방송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중풍병자는 한쪽에 피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에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라도 펴지면은 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피가 흐르는데 한쪽은 피가 흐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피가 끊긴 상태를 중풍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 앞에 오면 죄를 닦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이 서기관들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규법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필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세 붓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자기가 일어서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었을 때 바로 설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가지고 또 저도 여기 듣는 모든 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의 의를 입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힘입어 일어나라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